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! 아마레스타드마이어는 골든스테이트가 또 한 번의 우승을 더 차지해야만 왕조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. 찰스 바클리는 레이커스가 다비넴을 감독으로 앉힌 것을 비판했는데요. 그는 만약 감독이 어떤 선수와 비슷한 나이일 경우 그 팀은 좋게 끝나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스티브 커 감독은 앤드류 위긴스의 공헌을 높이 샀는데요. 위긴스가 없었다면 파이널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 말했네요. 보스턴과 마이애미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 경기가 근 4년 중 시청자가 가장 많았던 컨퍼런스 파이널이라고 하는군요. 무려 12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고 합니다. 샌안토니오, 디트로이트, 인디애나가 콜린 야스턴을 영입하는 데 관심 있습니다. 또한 디트로이트는 디안드레 에이튼과 미첼 로빈슨 영입에도 관심 있네요. 유타의 퀸 스나이더 감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. 최근 몇 년 동안 유타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. 브루클린은 필라델피아에게 받은 2022년 1라운드 픽을 2023년 드래프트로 미루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